이번 전시는 민속학자 김태곤이 본 한국 무속입니다. 남강 김태곤 선생께서 평생 동안 무속 현장에 집중하고 이때에 수집한 자료들을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 사모님께서 우리 간에 기증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서 마련된 전시회이지요. 다른 무속전과 달리 한 학자가 어떻게 무속에 집중하고 어떤 관점에서 무속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을 이번 전시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이 전시 기획의 본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에는 김태곤 선생의 오후의 기도라는 시를 보여줌으로써 시인의 마음 그리고 문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곳과 신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이 결국 같았다고 생각했던 김태곤 선생의 사고의 일단을 암시하고자 했습니다. 제1부는 김태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조금은 딱딱하지만 이 무속 현장에 집중했던 한 학자가 누구인가를 양력과 경력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일생 동안 어떤 특별한 조사 또는 특별한 연구물 이런 것을 계기적인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내세워서 알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를 들어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것이 전시실 끝부분까지 보이는 창문 형태의 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또 하나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골라라고 한다면 삼부의 노인 바로 삼국지 연희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예고편처럼 창문을 통해서 멀리 봄으로써 저것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을 한번 저희들이 주고 싶었습니다. 제2부는 신령과 소통을 기록하다 코너입니다. 신과 인간이 소통하는 과정이 바로 굿이라고 김태훈 교수는 생각을 하고 이런 굿 현장에 들어가서 인간이 어떻게 신과 소통하는가 김태훈 교수가 직접 본 것을 기록한 조사 노트들입니다. 이 노트들이 3만여 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상물이 중요합니다. 특히 1972년도에 서울시 용산구에 있었던 남이장군 사당제를 찍었는데 다시 남이장군 사당제를 복원할 때 이 필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래클 그레스라고 하는 특수 유리를 설치를 해서 편집본이 상영이 끝나면은 남이장군 사당제 구슬할 적에 주무를 맡았던 최인순이란 무당의 굿당을 재현을 하고 구슬했을 때 입었던 무복들을 한쪽에 놓았고 그러한 관련 무구들을 보여줌으로써 무속에서 인간이 신령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3부는 신령의 세계를 기록하다입니다. 김태곤 선생은 굿은 무당이 신의 모습을 그려낸 무신도를 신당에 내걸고 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무구를 들고 그리고 신을 뜻하는 무복을 입고 그리고 신과 소통하는 일련의 행위와 언어적인 상징들 그것이 바로 굿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뒷부분에는 여러 지역들의 무신도를 하나하나 보여주기보다는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무신도 무신도 사이의 관계와 또는 차이점을 관람객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끔 했습니다. 특히 황해도 무신도를 가까이 보게 되면은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 이렇게 줄이 거 있습니다. 구슬하러 갈 때에
이 마지들을 가지고 가서 신을 모시고 가서 구슬을 한다고 하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동하기 좋게 이처럼 접었던 것이죠. 특히 그가 수집한 유물 중에서 출처를 알 수 없었던 일곱 점의 아주 훼손이 심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저희들이 1년 동안 복원 처리한 결과 동관악묘에서 모셔졌던 삼국지 연희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훼손 상태가 심했고요. 이것을 김태훈 선생님이 언제 어디서 수집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은 이와 같이 잊혀진 하나의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90년부터 몽골, 야쿠티아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소수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일곱 차례를 다녔고요. 1995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야쿠티아라고 하는 아주 먼 나라를 다녀서 거기서 에벤키족을 만나고 돌아오셨는데 그때 병을 알게 되어서 4개월 뒤에 작고함으로써 그의 북방 연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시장을 빠져나가면은 평소에 당대에 그와 활동했던 동학 제자분들의 회고담과 덕담을 영상으로 처리해 놓았고요. 이번 전시를 좀 더 관람객들에게 낯설지 않게끔 다가가게끔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일단 중에 하나가 비콘이라고 하는 설명 방식이지요. 이것은 특정 부분에 가면은 스마트폰에서 직접 다운을 받은 웹을 이용해서 설명을 자유롭게 본다고 하는 그런 현대식 개념의 그런 설명 방식인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전체적으로 다 구현하지 못했고 처음 시도해 본 것이라 3부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한번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민속학자 김태곤이 본 한국 무속입니다. 김태곤 교수가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시의 키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람객들에게 무속신앙을 강요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무속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통해서 현대인의 삶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종교적 심성 이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개인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요.